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다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의사 면허가 그동안 아예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필요성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자질이나, 그 다음에 그런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이번에 그러면 과연 아주 없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2000년 7월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이미 있었던 규정이었는데, 특별히 합리적인 어떤 입법 설명 없이 다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끼어넣기식으로 이 규정 삭제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규정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유사 자격자의 자격사들의 사례를 비춰봐도 그렇고, 과거 그런 입법 개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정된 그런 취지들을 고려해 볼 때도 당연히 부활되어야 할 것이 20년이 걸렸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건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의사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왜 하필 지금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방향성, 하나는 타이밍. 기본적으로 이번에 있었어요. 어떤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윤리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한몸이 돼서 움직여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몸이 돼서 움직이다가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의료계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한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에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왜 지금 한참 이제 그것도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의료계들이 협조를 구하지 못하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죠?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한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제대로 못하면은 그것은 그 정책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인이 협조 없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의료인이 정말 말 그대로 해서 파업까지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정부 여당 말대로 지금 간호사들 분들께 해가지고 다 주사 맞도록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 정당성은 좋지만 수단의 상당성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시점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좀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게 이른바 의협에서 한 대응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협의 그 대응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어요. 첫 번째, 내용 면에선 도대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수단이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최진영 변호사님은 그런 그 의협의 그 이른바 지도부가 내리는 그런 결정이라든가 발언들이 의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오늘인가요? 이미 그 저기 아주대병원 의사가 의사분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방송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의사가 한 해에 0.1%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나머지 99.9%의 의사들을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그 발언은. 그래서 그 의사들 내에서도 그러한 대응 방식,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의 그다음 내용과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수단, 전부가 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18대도 있었고 19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었고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자마자 이 법안이 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충분히 숙고 끝에 여러 가지 문구 조정하고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번에 통과가 되려고 이제 상임위에서 그 업무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국회가 현상에서 건들면 안 되죠. 뭐 혹시 또 누구를 자극하거나 누구를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러한 규제가 뭐 이게 예를 들면 의사한테 특별하게 희생을 요구한다거나 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차별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 내용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그 뒤로 밀어야 된다? 그거는 전 전혀 동감할 수 없고 이 코로나 요 시점 내지는 이 그 저 접종 시점에 딱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일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그 최대집 그 대한의사협회장의 그 발언 자체는 현재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또 의협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좀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대변인을 통해서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의료계에서 먼저 이제 또 손을 내밀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지금 여당이 법을 밀어붙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의료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물론 저희도 변호사들도 어떤 이런 중대한 업무가 어떤 그 불법 행위를 하면은 저희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른바 비교 대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약사와 같은 어떤 의료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 갑자기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법무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그럼 그와 같은 공적 영역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끼리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약사나 이런 부분과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사와 약사의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그런 부분 결국 의사뿐만 아니고 또 약사 그리고 한의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료계의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하는 시점에서 반발이 안 나올 텐데 왜 하필이면 이때 던져서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70만 분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어떤 비판과 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아 근데 좋은 말씀 그다음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뭐냐면 좋은 말씀은 그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러면 약사법과 형평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적극 고려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뭐 변호사, 법무사, 뭐 회계사 이런 거는 공적 영역이라고 하시는데 의료 영역만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결격사유를 좀 강화하는 측면을 그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를 끌어내고 이런 논의 속에서 이제 충분한 그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합의안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시기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 게 시기는 언제든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의사협회에서 뭐 대변인의 대응처럼 정말 이 법안 안에 어떤 독소적인 조항들이나 독소적 요소가 있다면 토론을 통해 그것들을 전반적인 방향으로 본인의 어쨌든 이익단체니까 그 이익단체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서 법안 수정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뭐 접종을 거부하겠다, 파업을 하겠다 너무 이거는 터무니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나간다면 정부도 강력히 대응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 이걸 밝힌 것이지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의협이 현재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협의 주장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 시 면허 취소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응급환자를 구하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사고만 나도 면허 취소다. 의료법 개정안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치 교통사고만 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의협의 주장은 무조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또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섬세함, 우리가 얘기하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아무리 그 내용이 공감된다 하더라도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이와 같은 어떤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의사계에서,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부분을 충분히 없다는 것을 미리 그 의협과 협의를 했다고 하면 과연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입법 공청회를 하면은 당연히 그 의협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정부안과 또 국회의 의원들의 안, 그리고 또 이 의협의 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공통분모를 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창졸지간에 이런 부분이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 초안에 보면은 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딱 찍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반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여당이 무조건,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무조건 의료협계가 잘못됐다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정세균 그 총리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우격다짐식으로 하고 또 그 타이밍조차 도 적절하지 못한 가운데서 결국 좋은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영 논리로 나뉘어 가지고 다툼이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의 실효성이 앞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의료계 파업 대응 내지는 뭐 접종 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지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의는 여러 가지 층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자격사는 안 그러느냐? 다른 자격사들도 과실범으로 만약에 징역형이 실형, 그러니까 금고에 실형이 선고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럼 타당하느냐? 전반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의료계의 입장을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빼달라. 심지어 입법 처음에 제안 과정에서도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료행위 그런 부분을 주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빼자 해서 이번 개정안에도 보면 그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이제 이런 그 자격 제한에서 아예 빠지게 해놨어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뺄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뭐 고의범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 기준을 좀 더 완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입장을 의료계가 여러 가지 그 채널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안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듯이 총파업하겠다. 뭐 접종을 갖다 무조건 거부하겠다. 이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의협이 현재 밝힌 대로 법사위에서 오는 25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의협이 예고한 대로 총파업을 결정한다면 백신 접종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협회가 아나무인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경험 탓이다. 백신 파업 대비에 간호사 등의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지사의 순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뭐 저 이재명 지사가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거 지금 이제 주장의 요지는 결국에는 의사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떤 그 권익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다음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독점에 관한 권한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해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또 이 논의는 있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방에 뭐 예를 들면 낙후한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숙련 간호사의 경우 아니 또는 일정 이상 또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 기타 뭐 그 간호 보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경미한 정도, 예를 들면 뭐 상처에 간단하게 거지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자율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이미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러면 없느냐?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서
공무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공무원인 경우에 그런 보건소 진료를 들은 할 때 경미한 치료행위를 할 수,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해와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간호사 일반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작년 한 10월에도 있어 왔는데 이번에 또 이런 부분과 같이 결부돼서 본인의 입장을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 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행정력이 무엇일지 또 이런 정부의 단호함이 과연 의협을 꺾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부분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는 것인데 어떤 새로운 정책이 갈등을 또 유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아마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싸운 거는 시어머니보다 그 옆에 참견하는 이 신의가 더 밉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도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살피기 위한 그 충정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꼼수로서 간호사들한테 어떤 의료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름대로 대안은 냈지만 그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결국 지금 정부에서 내는 안을 잘 설득해서 그것이 정말 그 정책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싸우니까 마치 의사들한테 있는 권한을 뺏어서 간호사들한테 우리한테 권한을 주겠어 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사들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취지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만약 이걸 입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사들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그 권한 뺏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부적절하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의사들의 어떤 그 반발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인데 이게 뭔가 될지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지난번에도 뭐였습니까? 작년에 이제 그 공공의료계 확을 하고 또 특히 호남 쪽에 이제 의대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의료계가 반발을 하면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의료계에 반발해서 그 신규 시험을 치지 않았던 사람을 구제해 주는 그런 게 반복된다고 하면 오히려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뭐를 밀어붙이겠다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협조를 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뭐 그 의사협회가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의사협회 지도부가 만약에 그런 국민의 다수의 그것도 압도적 다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과연 의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현명하고 충분히 그런 그 뭐라 그러실까요? 도덕적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많은 의사분들은 그런 진료거부라든가 이런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